안녕하세요,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볼빨간 사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볼빨간 사춘기의 보컬을 맡고 있는 안지영, 기타 치는 우지윤입니다. 자, 팀명이 볼빨간 사춘기잖아요. 진짜 한번 들으면 약간 잊혀지지 않는 그 발그레한 느낌이 있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특이한 팀명을 짓게 됐는지 그 유래가 좀 궁금해요. 볼빨간 사춘기는 저희가 사춘기 때 지은 이름이에요. 뭔가 사춘기만의 특성 있잖아요. 순수함, 솔직함 이런 음악들을 하는 아이들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볼빨간 사춘기라고 지었고, 볼빨간은 뭔가 저희의 수식어. 이렇게 볼빨갛고 귀여운 이미지에다가 순수하고 솔직한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란 뜻으로 볼빨간 사춘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두 분 오늘 치크가 굉장히 잘 됐어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재는 물음을 한다면 하늘만큼 땅만큼이 가장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좀 우주를 줄 만큼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우주를 줄게라는 곡을 만들었어요. 특히나 이번 곡은 두 분이서 직접 작사한 곡이라면서요. 네. 거의 다 안지영 씨는 작곡도 하시고 네. 주로 뭐 어디서 영감을 얻어서 작곡을 했는지 좀 궁금해요. 작사를 어떻게 했는지. 저는 되게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막 혼자 영화도 보고 혼자 책도 보고 돌아다니기도 하면서 뭔가 그런 데서 그냥 소소한 영감을 얻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곡에는 랩으로 참여했는데 네, 지영이가 쓴 가사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런 상상하면서 그 느낌 맞춰서 이렇게 써봤어요. 아, 그렇군요. 자, 두 분의 예쁜 목소리 그리고 멋진 랩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이 자리에서 네. 직접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아직 나이가 어린데 이런 감성을 가질 수 있었죠? 아,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좀 저희 가사나 이런 것들 보면은 뭔가 되게 독특하다고 하는 게 아마 저희만의 그런 색깔이 자꾸 네.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자, 그러면 둘이 얼마나 맞는지 또 혹은 얼마나 안 맞는지 여기서 네. 잠깐 테스트 한번 하고 지나갈까요? 네. 네. 자, 첫 번째.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산,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오! 이종석, 김우빈. 하나, 둘, 셋. 기종석. 네, 네, 뭐라고요? 기종석? 사실. 다행이네요. 남자는 정말 갈리는 게. 그 둘이 네. 남자분 갖고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네. 자, 다음 계속해서 또 다른 타이틀곡이 있잖아요. 네. 이 얘기도 안 하고 할 수가 없는데 바로 나만 안 되는 연애. 네. 우주를 줄게가 약간 상큼 발랄한 곡이라면 이 곡은 정말 가을 감성이 가득한 감성 가득한 발라드라는 말이죠. 자, 이 곡 또한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뭔가 나만 왜 항상 이렇게 연애가 안 될까? 왜 나만 항상 이럴까라는 그런 감성들을 담은 그냥 이별에 대한 곡이에요. 네. 이런 쓸쓸한 가을날 네. 모두가 공감하기 좋은 곡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역시 이 발라드 또한 너무나도 매력적이에요. 자, 네. 이 곡도 한 소절 들어보고 안 들어보고 갈 수가 없겠죠.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나만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라보기만 하다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도 이렇게 아픈 마음만 가지고 사는 건 도무지 불공평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자, 타이틀곡만큼이나 수록곡들도 좋은 곡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 수록곡 중 또 한 곡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초콜릿이라는 곡이 놀랍게도 고등학교 때 만든 곡이라면서요. 네. 초콜릿이라는 곡을 쓸 당시에 둘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썼던 그런 거라서 좀 유치하긴 하거든요. 가사나 내용적인 면이. 근데 뭔가 그런 풋풋함이 살아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앨범을 만들면서 가장 힘이 됐던 응원의 한마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저희가 혼남이라기보단 뭐라 그러죠? 조합?
네,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데도 대표님이 딱 한마디 하신 적 있어요. 근데 너네는 그래도 항상 잘해왔어, 잘해, 지금도 잘하고 있어, 이런 말들이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정말 달콤한 당근이네요. 네. 그럼 대표님께 영상 편지 한번. 저희 앞으로 또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콘서트 열어주세요. 네. 저희가 잘할게요. 다 사랑합니다. 엄지검지요. 자, 앞으로 얻고 싶은 볼빨간 사춘기만의 수식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믿고 듣는 볼빨간 사춘기. 오호, 미트뽀. 미트뽀. 내 가수. 아, 마이 페이버릿. 아, 내 가수 나왔다. 오, 좋다. 둘 다 좋은 수식어인 것 같아요. 꼭 그 수식어 계속해서 얻길. 화이팅!